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5일차예요 여러분. 5일차 옛날부터 그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MBTI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성격 유형 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한번 했었고 한 작년? 재작년쯤 한번 했었는데 하나가 다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구글에 MBTI 테스트라고 치면은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사 시간은 12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케바케인데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저는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행 약간 큰 틀, 그러니까 뭐 숙소 아니면 가보고 싶은 맛집 이런 건 대충 찾아놓되 막 엄청 세세하게 짜는 편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즉흥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근데 또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는 또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A few minutes later. 네, 여러분 결과가 나왔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ENFPT가 나왔어요. 재기발랄한 활동가.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그 대학생 때 했던 게 ENTP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ENFP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언제 뭐가 나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ENFP가 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내향형보다는 외향형이고 현실보다는 직관형, 이성적 사고보다는 원칙주의형, 계획형보다는 탐색형, 그 다음에 자기주장형보다는 신중형이 나왔어요.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 분위기 메이커, 상황에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낀대요. 인구의 대략 7%에 속하며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윌 스미스, 켈리 클락슨, 아는 사람이 없네? 윌리 원카? 윌리 원카가 왜 있어? 스파이더맨.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Strengths and weaknesses. 갑자기 왜 영어가 됐지? 모르겠네. 그래서 장점이라 하면 약간 호기심이 많고 observant, 관찰력이 있고요. energetic and enthusiastic, 굉장히 energetic하고 열정적이고 excellent communicators, 굉장히 소통에 능하고 very popular and friendly, 뭐 이런 게 있네요. weaknesses, 생략할까? poor practical skills, find it difficult to focus, 집중력? 아닌데? 그런가? Overthink things.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생각 이렇게 꼬리를 물고 많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게 좋은 생각이면 좋은데 뭔가 걱정이거나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져갈 때는 그거를 좀 부러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한 반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좀 아깝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는 조금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뭐 어디서 왔고 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찾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Get stressed easily. 약간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잘 쌓이기도 하나 봐요. Highly emotional. 근데 사실 오늘 이 MBTI 결과 자체가 뭔가 반전이 있는 내용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제 모습 카메라에서 보고 계신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사실 별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밌겠다 싶은 주제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오늘 편집하느라 이따가 밤을 샐지도 모르지만 일단 말을 해볼게요. 제가
영국 영어에 꽂힌 거는 영국이라는 나라에 꽂혀서도 영향이 크거든요. 약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도 있는데, 뭔 소리냐면은 영국에 꽂혀서 영국 영어가 좋았던 것도 있고, 영국 영어가 좋아서 영국이 좋아졌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전 영국이라는 나라의 참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영국에 꽂혔을까? 영국 영어에 꽂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적어봤어요. 제일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고등학생 때인 것 같거든요. 고등학생 때 친구 그 옛날에 우리 인강 들을 때 PMP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거 인강 듣는 거기에 영화를 갖고 다닌 친구가 있어서 그거를 빌려서 봤는데, 셜록에 제가 너무 꽂힌 거예요. 그냥 영화도 너무 재밌었는데, 베네딕트 컴버배치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뭐 영화, 음악 이런 거를 나중에 어디 건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찾아보면은 영국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영화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언급을 안 했던 것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말했던 게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어바웃 타임, 비포 유 킹스 스피치, 킹스맨 이렇게 말했는데, 러브 액츄얼리도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되게 섀도잉하게 좋은 영화예요. 러브 액츄얼리랑 브리짓 존스 일기.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걸 빼먹은 게 말이 안될 정도로 많이 봤고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또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국 배우들도 너무 좋아지고, 그이 배우를 여기서만 보다가 다른 영화에서 발견을 했을 때 되게 반갑고 막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뭐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아까 처음에 말했고, 엠마 왓슨도 이때 조금 영국 발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찾아봤고 섀도잉을 많이 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다음 콜린 퍼스, 톰 히들스턴, 게리 올드만 등등등등. 루퍼트 그린트도 좋아요. 제가 그리고 샤이니 되게 오랜 샤월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좋아했는데, 저 지금도 좋아하는데, 샤이니의 키, 김기범 군? 오빠? 뭐라 불러야 되지? 하여튼 키를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샤이니의 어느 멋진 날이라고 해가지고 다섯 명한테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팔로우만 할 테니까 너네가 떠나고 싶은 자유여행을 떠나라 했을 때 키가 영국을 갔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거를 제가 또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어린 마음에 엄청 많이 돌려봤는데,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런던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공간, 좋아하는 곳. 이러니까 더 애착이 가고 그랬었죠. 또 고등학생 때 제가 제시제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제시제이 그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프라이스 태그 그 앨범도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제시제이도 그 당시 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뉴욕 타임스퀘어가 아니라 어디 지하철역에서 노래하는 거. 근데 그렇게 잠깐 노래하기 전에, 노래하는 중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영국 발음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하면서, 아, 나도 영국 발음을 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제시제이 말고도 톰 미쉬, 프랩, 퀸, 프레드 머큐리 너무 좋아하고, 에드 시런, 샘 스미스 등등등. 뭐 민들레시를 붙이고 있어. 민들레시. 그래서 이게 약간 나무 이렇게 뿌리에 물 주면 이렇게 샥 퍼지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퍼진 것 같아요.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슉 빠져든 느낌. 사람, 음악, 영화 이런 게 좋아서 그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영국에 처음 놀러 왔을 때 제가 런던에 너무 빠져 있어서 런던에만 거의 3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진짜 기대를 진짜 많이 하고 갔는데도 그 기대보다 더 좋았어요.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진짜로. 여름에 왔었는데, 여러분, 영국은 여름에 와야 돼요. 햇빛 쨍쨍할 때. 공원들, 그 푸릇푸릇한 공원들, 그리고 사람들 거기에 막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좀 지내는 모습들,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뭔가 영국 사람들이랑 일하면서 또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영어도 영어지만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처음 만져보고, 돈 화폐 단위는 또 왜 이렇게 다르며, 메뉴 종류는 이름이 왜 이러며, 막 이런 거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로 알 때까지 계속 물어봐도 된다라고 하고, 처음이니까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 계속 이렇게, 저는 되게 실수하고 그러면은 되게 수그러드는 타입이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하니까 정말 더 빨리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용기를 얻게 됐고. 그리고 저기요, 뭔가 제가 어떤 일을 되게 열심히 시도를 해보고 있을 때 뭔가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봐줘요. 뭔가를 바꾸려 들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래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렴 하는 식으로 기다려주는, 저는 그 애티튜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시니어가 되고 싶은 그런 느낌? 제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어떤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나는 이미 여기에서 몇 년을 일을 했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맞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를 약간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는 너대로 최선을 다해봐.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느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산으로 가지? 이 빵댕잉. 오늘 그래서 MBTI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또 올게요.